흰머리의 남성이 머리를 부여잡으며 오피스텔에서 나옵니다.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을 살해한 박학선입니다. 네,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 저지른 거 맞으십니까?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불러갖고 범행이 이루어진 거예요. 법정에서도 계획살인은 아니라는 취지로 술술 셀프 변호를 했습니다.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본 유족은 헛웃음과 한숨이 나옵니다. 한동안 흉악범들은 술을 마셨다, 잠을 자지 못했다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줄이려고 했습니다. 하지만 2018년 PC방 직원을 살해한 김성수 이후 법이 개정됐습니다. 심신미약을 주장해도 판사가 형량을 낮추지 않아도 되게 바뀌었습니다. 그러자 형을 더 받을 수 있는 계획성을 부인하는 흉악범이 늘었습니다. 하지만 무엇을 계획으로 봐야 할지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. 가진 증거를 두고 판사 각자 판단해야 합니다. 이 때문에 이 과정을 지켜보는 유족들은 끔찍한 범행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끊임없이 난도질 당하는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.